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피플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문익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The Secret Helper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밀스런 도우미 뭐 이건데요. 자, 우리 위에 보니까 옷도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목화를 이렇게 들고 있으시네요. 문익점 served the Goryeo dynasty as a historical recorder. He wanted to help average people who had difficulty with their clothes. 자, 문익점은요, 이분은 고려 시대의 그런 인물인데요. Historical recorder. 뭔가 역사가, 사가라고 하죠, 사가. 역사적인 사실을 꾸준히 기록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이분의 또한 문제, 저기, 자라, 그 어떤 공훈은 뭐냐면, 이 일반 사람들이죠. Average people. 일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일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옷을 입는데, 옷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으셨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어떤 섬유라든지, 의류, 이러한 것들이 보급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귀족들과 부자들은 뭐 좋은 옷을 입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것 같아요. When he came back from the Yuan dynasty in China, Moon hid cotton seed in his riding brush cap. 그렇죠. 자, 이 문익점이 자, 중국의 원나라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뭐 출장 내지는 유학을 갔다가 돌아올던 때에 이 문익점은요, 목화씨가 되겠습니다. 그죠? Cotton seed. 이제 이걸 우리가 면을 만들겠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때는 붓이 있겠죠. 그 붓캡에다가 이 씨앗을 숨겨가지고 들여왔다고 합니다. He planted the seed in Jinju. 자, 진주 지역에 이 씨앗을, cotton seed를 심었고요. And he succeeded. 자, 이거를 갖다가 성공을 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면이 없었다는 거가 되겠네요.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거죠. In less than 10 years, 10년이 채 되지 않아 Korea was able to grow cotton and people didn't have to worry about their clothes. 자, 10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제 그 면 목화를 갖다가 키울 수가 있었고 더 이상 옷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워드 퍼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 soft white material that grows in the seeds of a tall plant and is used to make cloth. 자, 오늘의 주제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만 봐도 답이 좀 연상이 되시죠? 되게 부드럽고 하얀 그런 물질인데요. 보통 큰 키가 큰 식물에서 자라며 주로 천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것은 which is cotton. 그렇죠. 목화, 면이 되겠죠. To perform a duty or job, 어떤 의무상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serve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써 뭐 근무를 했다, 뭐뭐로써 섬겼다, 뭐 복무를 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Number three, relating to history. History의 형용사적 form이 되겠습니다. Adjective is historical.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을 볼까요? Small object produced by a plant from which a new plant can grow. 새로운 식물이 여기에서 또 다시 나와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래 있던 식물에서 나온 작은 물질, 이게 뭘까요? 씨앗, in English is seed가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